저기 혹시 죄송한데 여기서 읍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좀 먼데? 이 방향으로 쭉 나가셔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너도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가보자. 하여튼 철수는 빨라. 형. 응? 또 털렸네. 아니 어떻게 6개월을 못 버티냐? 아, 피곤하다. 바로 사줄게. 가자. 내 오전에 인터뷰하려면 우리 여기 얼른 가셔야지. 감사합니다. 아. 네. 안전벨트 내려가. 주변에 귀신이 많다던데. 무슨 귀신이야? 네가 때려봐. 어? 몰라. 빨리. 와, 네 형이 눈이 져잖아. 형이! 네가 나보다 돈 잘 벌잖아. 어? 몰라. 빨리. 뭐? 뭐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왜? 뭐가 있긴 있는데. 그 앤데? 뭐라는 거야 진짜. 아니 네 칼 맞아 죽은 기생. 매니저가 연기자 놓고 튀었다더니 그게 쟤네 매니저였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매니저가 도망갔대. 배우가 하도 지랄만해서 차 놔두고 도망치는 매니저는 봤어도 차까지 몰고 그냥 째는 꼴은 또 처음 보네. 형, 부진해봐. 태우려고? 안 돼. 왜? 아, 회사 망치면 알잖아. 안 돼. 형. 저 괜찮습니다. 저 저기 언덕만 넘으면 바로 읍내라서 금방 가요. 그러니까 타라고. 저도 이쪽에 있어서 잘 알아요. 사람 함부로 태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별것도 아닌 일로 번거롭게 해드리기 싫어요. 말씀만으로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 괜찮아도 땀식은 감기 걸려. 저 혹시 아까 할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저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냥 걷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도 그냥 네가 할 길 가. 뱁새. 뭐야? 알고 있었어? 혹시 스티비 원더 알아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언제 스티비 원더 TV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맹인인데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스티비 원더가 그랬어요. 우리는 저마다 다 능력을 갖고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던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마아야, 너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능력을 써보겠다고 우리 팀에 무작정 찾아온 거야? 네. 그래서 이참에 짐 싸들고 서울로 오려고요. 그건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허락해 줄 거지, 아빠? 서울은 빛이 너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여. 그게 조금 그래. 별 많다. 언제부터 아셨어? 네가 나 피할 때부터. 아, 아니에요. 저 피한 거 아니고. 지금처럼 뒤따라 걸어. 네. 이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손살같이 달려올 거야, 저요. 왔습니다. 아. 아직 추워. 근데 진짜 여기까지만 오면 돼? 네, 이제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아,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태우지 그랬냐? 타기 싫다잖아. 회사 방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회사 말을 좀 잘 듣잖아. 아, 말을 말자. 천천히 가자. 응. 저건 또 뭐야? 이마! 안 탄 이유가 있었구만. 뭐야? 유진! 우리 다친 데 없어? 아, 없어. 아, 근데 너 어떻게 온 거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형, 나 피곤해. 빨리 가자. 어.
야, 근데 너 어떻게 온 거야? 아, 여보세요? 유진아. 마아가 연락이 안 돼. 촬영 중이라 못 받는 거 아니야? 매니저도 연락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이따 끊어봐. 갑자기 영화 촬영 생겨서 문경 가는 길이야. 으이그, 내가 그렇게 걱정됐냐? 에휴, 역시 친구밖에 없다. 내 소울메이트. 거리가 얼만데? 겉옷이 밤길 온 적 없냐? 그냥 뛰었어. 시원하고 바람도 좋고 그리고 별도 많잖아. 아니, 같이 타고 나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있긴 있었는데 그 차 타는 게 더 불편하겠더라고. 유진이 넌 진짜 편한 데 말이지. 암튼 니네 매니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너만 버리고 도망을 가? 당장 신고해. 그런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돼. 어디 가서 또 사기칠지 모른다니까. 됐어. 그 끈 놓고 싶지 않았던 건 나야. 그리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지금쯤 엄청 미안해하고 있을 거다. 야, 근데 너 불키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좀 자. 피곤하겠다. 그럴까? 샹스. 언제 왔어? 깨우지. 와, 현지도 와 있네. 너 연락 안 된다고 하고 걱정돼서. 괜찮아? 네, 괜찮아. 야, 유진아, 너 늦겠다. 얼른 가. 그래, 고생 많았어. 푹 쉬어. 응, 오케이. 진짜 고마워. 운전 조심하고. 응. 가. 조심히 가. 가자. 매니저 차 훔쳤다고 밤새 어디 갔다 왔을까?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자시고 어디 갔다 왔냐고! 내 여자 만나고 왔냐? 헐, 저 침묵은 긍정인데. 왜? 찾아오는 팬들도 없으니까 막 나가 놀고 그러는 거야? 이 다른 애들은 뭐 갈 곳이 없어서 숙소에만 처박혀 있는 줄 알아! 다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 똑바로 해라. 이번 컴백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이번에도 성적 안 나오면 스파클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들어가자. 들어가. 현호, 너도 좀 그만해. 재수없는 새끼.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근데 저거 진짜 어디 갔다 온 거야? 안 무서웠어? 내가 그랬지. 그 인간 몽타주부터가 배신형이라고. 너도 우리처럼 진지하게 박차고 나왔어야 됐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뺑뺑이 돌리는 거. 너 그걸 알면서 다닌 거야? 그냥 그 끈이라도 붙잡고 싶었어. 놔버리면 다신 못 잡을 것 같았으니까. 이런 애를 촬영장에 두고 도망해 나가고. 나 그 산길 내려오면서 제일 두렵고 속상했던 게 뭔 줄 알아? 그나마 붙잡고 있던 끈이 뚝 끊어졌구나. 결국엔 내 위치를 알겠더라고. 분명히 꿈꾸던 그곳이 눈앞에 잡힐 듯 잡힐 듯 보이는데 더 다가가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더라. 그래서 기분이 더 거지 같더라. 여기까지인가 봐. 나 서울 올라오면서 결심했어. 그만 접을래. 이만하면 나 할 만큼 한 것 같아. 검정고시 준비해보려고. 빠야. 야. 우리 이제 22이야. 망생의 아이돌로는 노땅 취급받지만 딴 데 가면 아직 젊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같이 때려치자. 뛰어던 왜? 나도 어제 축가 알바하는데 괜히 서럽더라. 갑자기 한테 확 온 거지.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이 집 저 집 동네 잔치마다 노래 부르고 다녔었는데 아직도 남의 잔치집에서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자괴감이 와. 그래, 나도 때려칠래. 어릴 때부터 이쁘다 이쁘다. 내가 진짜 예쁜 줄 알았는데 근데 널리고 널린 게 여신이더라. 나 혼자 자뻑에 빠져있을 때가 내 리지스의 끝이었나 봐. 난 너희들처럼 재능도 없고. 너 왜 그래? 뚝. 그만. 7만 80시간. 2920일. 8년. 지긋지긋하다. 그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리붓. 데뷔 샷스. 안녕하세요. 샷스입니다. 권력씨, 새 영화 찍으시던데 사극이라고요? 예, 제가 처음 도전해보는 사극이라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발성부터 액션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그건 직접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샥스 6주년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을 시작한 김에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따로 놓고 보면 부족함도 많고 허점투성인데 이렇게 다섯 멤버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죽는 날까지 함께하는 그룹이 됐으면 합니다. 샥스는 원래 여섯 명 아닙니까? 은조 씨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조 씨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 저기 약속된 질문만 해주시고요. 권력 씨랑 은조 씨가 제일 친했잖아요. 따로 연락은 안 하세요? 오늘은 이 정도에 정리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술은 편한 사람이랑 마셔야 돼. 간만에 술이 달아. 스파클링 맞지? 니네 애들. 애 요즘 입소문 타는 것 같은데? 입소문은 그냥 그래요. 3년차까지 히트곡 못 내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 다시 움직이게? 아, 기깔난 목 잡았구나. 그죠? 아니야. 물주라도 땡겼나? 팩트체크 애들 갑자기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우리 애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쓸만한 소스나 달라는 거겠죠? 하여간 스스로 뛸 생각들은 안 하고. 이야기 될 만한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스케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답니다. 치료도 받고 3년이나 지났으니 어지간히 나아졌겠지. 그래도 잘 지켜봐. 한 방에 망가질 수 있어. 지금 우리 먹여 살리는 건 여기다. 응? 네. 미안하다, 마아야. 날 용서해라. 고바위. 거봐. 미안해하고 있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이만하는 맞는데요.
관심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참 기발한 보이십시오. 언니 왔다. 어, 너 학원은? 뭐야, 머리? 예뻐? 학원은 일단 설명만 듣고 왔어. 아, 근데 나 아까 이상한 전화 받았다? 제이의 젠터? 대표 이름이... 지혁. 맞아, 지혁. 너도 받았어? 응, 사기꾼이야.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니까 오디션 보러 오래. 리아, 너도? 별놈들이다. 아, 열받아.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유진아. 어, 마. 오랜만이다. 아이씨. 정신 안 차리냐? 아, 미안. 퇴근 실장님. 잘 지내셨어요? 뭐, 그렇지. 근데 유진이 지금 안무 연습 중인데.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나중에 할 얘기면 나한테 못한다는 건데. 그런 욕문 하면 전화 삼가해라. 네? 네. 아, 참. 지하기 형한텐 연락 없었니? 네, 감사합니다. 왜? 매니저가 받아? 지난번 일 때문에 그렇겠지. 근데 그 사기꾼 있잖아. 사기꾼은 아닌가 봐. 에너지에서 실장이었대. 에너지? 오디션을 카페에서 봐? 예전에 에너지고 샥스 구간에 사기꾼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 볼까? 응? 아, 내 다리가 불쌍해서 들어간다. 그래, 아니면 차나 마시지 뭐. 가보자. 아. 오셨나요? 가운데가 이마, 유리야, 그리고 심현지. 네, 맞아요. 반가워요. 저는 JH엔터의 대표이자 이곳 카페 H의 사장 지학입니다. 뭐 피차 선수들이니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 혹시 저희 셋이서 같이 해봐도 될까요? 사실 오디션이고 뭐고 다 핑계고 저희 기념하러 왔거든요. 추억을 종지부 찍는 기념. 아, 그래요? 좀 창피하지만 처음이에요. 우리 셋이서 무대해보는 거. 우리가 원래 한 팀이었거든요. 응.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한 거 알아요. 오메가3. 아니요, 그 데뷔는 아니고요. 문턱까지. 저희 데뷔하던 날 사고가 있었거든요. 음방 리허설 하다가 끌려 내려온 거.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띄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데 나이 먹고 갈 데 없는 애들 모아서 뭐 하시기요? 아, 형 정도 프로필에 애들 보는 눈이면. 에너지의 제약입니다. 샥스의 제약입니다. 이거 다 타이틀 빨렸지. 나 아니었어.
연습생만 하다가 데뷔도 못해보고 방출되네. 남의 무대에서 남의 노래만 부르는 애. 싸구려 행사만 뛰면서 제대로 활동도 못해보네. 이런 데뷔 같지 않은 데뷔했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애들. 야, 요즘은 이런 사연이 있어야 다 못 견디시다고. 너도 알잖아. 실력은 종이 한 장 잘하는 거. 그 뻔하게 훈련된 그런 미소가 아니라 이 민낯이 다 드러난 애들. 그리고 그 다음엔 최대한 빠르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선을 모을 거야. 무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럼 기념해봐요. 셋이 맘껏.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세 사람만 괜찮다면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네? 네? 진짜 머리 아프다. 깜빡이도 없이 불쑥 들어오니까 겁난다. 기획사 대표 자리가 동네 커피숍에서 앞치마 입고 서빙 보면서 겸업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러게, 알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돈도 개뿔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 오디션 볼 때 눈빛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았어. 그건 인정. 근데 다들 혹한 거야? 혹하긴 모르게. 난 머리도 잘랐다? 불그레이지. 어차피 할 것도 아닌데 계약 조건이나 세게 불러볼까? 의뢰, 판타지? 뭐, 대표님께서 같이 해보자고 하시니까. 우리 조건 말씀드릴게요. 내가 제시하는 계약서입니다. 월급을 주신다고요? 계약과 동시에? 이게 말이... 지금은 초저시급이지만 활동 후 수익금 생기면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분배해서 정산할 겁니다. 말도 안 돼. 혹시 사기꾼이세요?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하겠어요?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갑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리한 일을 요구할 시 을은 해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진짜로 휴대폰, 외출, 연애, 금지사항도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거 막는다고 막을 수 없다는 거. 대신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 그 행동에 책임만 지면 됩니다. 잠깐만요. 예, 어서 오세요.
따라 나와봐. 세게 나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더 세게 나오니까 말이 쏙 들어가네. 어떻게 할까? 마음은 혹하는데. 그렇더라도 어? 이게 말이 돼? 처음 들어봐서 그렇지 말은 되지. 일본은 연예인이 다 월급제래. 계약서 도장 잘못 찍었다가 고생하는 애들 많이 봤잖아. 계약 기간은? 1년. 월급 줄 돈이 딱 그만큼밖에 없어서. 혹시 간에 뭐 희망이 안 보인다 싶으면 쿨하게 계약 파기. 만약에 우리가 잘 되면요? 그땐 서로의 조건을 다시 맞춰서 재계약해야죠. 아, 물론 우리 서로 다 원하시. 저기요. 아, 예, 예, 가요. 1년이잖아. 딱 1년. 난 내 꿈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어. 그래. 속내샘 치고 딱 1년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뭐, 그래. 가보자. 누구 말대로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 믿고 한번 같이 가봐요. 그럼 우린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계약서 꼼꼼히 안 봤네요? 계약 일시는 내일부터. 오늘은 집에 와서 푹 쉬어요. 앞으로 바빠질 거니까.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 팀명도 새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가 좋을까? 뜨거. 조심해. 어? 천천히 식혀서 마셔. 앞으로 해도 티파티, 뒤로 해도 티파티?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티파티입니다. 앞으로 해도 티파티, 뒤로 해도 티파티.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티파티입니다.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대? 완전 옛날 생각난다, 그치? 응. 곡 받고 컨셉 잡아서 안무 연습하고 데뷔 준비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데뷔는 최대한 빨리 잡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직 노래도 없는데요? 팀 이름은 있잖아요. 티파티. 첫 방은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강도 때려잡고 뉴스에 나가라고 하시죠. 그것도 좋고. 우리의 컨셉은 생리얼. 있는 모습 그대로.
계약서? 야, 지혜야. 아, 이거 얼마 만이야? 야, 여긴 하나도 안 변했네. 아주 소식 없어서 내 이민 간 줄 알았다, 임마. 그래, 컴백한 거야? 조철하게 꾸렸어. 3인조 걸그룹. 야, 그 네가 하는 프로 그거 질문들 세고 좋던데? 친구라고 시사 프로 모니터도 해주고 방송하다. 부탁 하나 맞아. 나 이제 시사 PD야. 예전처럼 다리 못 놔줘. 이거 한 번만 봐봐. 보고 얘기해. 아, 뭔데? 봐봐. 월급 받는 아이돌? 그래도 아이돌인데 노래라도 좀 나오고 출연하는 게. 말했잖아. 생리얼이 컨셉이라고. 우선 티파티에게만 포커스가 집중되면 돼. 그 다음이 이 아이들의 노래. 조용히 인수 가능한 회사 리스트 정리하고. 알지? 우리 회사 여자애들 쪽이 약한 거. 네. 그래. 아, 지약이 돌아왔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가 할 줄 아는 게 이 집밖에 더 있어? 한번 알아볼까요? 놔둬라. 밥 벌어먹기 힘드니까 대충 행사할 애들이나 모으겠지. 나가봐. 네. 지약이라. 방송인지 설명도 안 해줘. 아, 이렇게 방송인 걸 끌고 오면 어떡해요. 저희 진짜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가 세 분이 티파티로 오를 대망의 첫 무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강요 안 해. 근데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시사 피플 이슈 인물과 함께하는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 방송이 아닌 이 생방송 시사 프로에서 첫 데뷔를 하는 아주 특별한 아이돌 그룹을 모셨는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티파티 리더리아 현지 마하입니다. 인사부터 정말 상큼하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고생했다. 고생했어. 다음 스케줄은? 오늘은 끝. 차 빼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같이 가. 빨리. 사실 연습생 시절에 알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결혼식 축가 알바, 고깃집 알바, 배달도 하고요. 그런 거 안 하고 연습만 해도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월급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 시급이네요. 이런 계약은 우리나라에선 최초 아닌가요? 네,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연습생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미리 빚으로 깔고 간 데도 많거든요. 제 친구는 빚이 1억이 넘어서 활동 3년 차인데도 아직 정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일장일단이 있는 시스템일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떤 대표님이시길래 이런 전무후무한 계약을 하게 된 건지. 혹시 돈이 많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일단 저희 대표님은 확실히 부자는 아니십니다. 제가 대출 서류를 봤거든요. 돈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빨리 잘 돼야 됩니다. 파이팅! 아, 근데 진짜 응원해주고 싶네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분위기를 좀 살짝 바꿔볼까요? 요즘 보니까 그 아이돌 그룹들은 다 개인기를 가지고 있던데. 예. 네. 개인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와, 진짜 좀 더 했으면 저 잔인한 여자라고 욕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시원시원한데요? 와우. 자, 다음. 저는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짠! 비주얼 센터의 애교. 정말 사랑스럽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시. 저는 시골 축제를 다니면서 했던 애창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네. 뭘 그렇게 봐? 나 라리마 동생 나이 말해요! 나 같아서 보는 거야? 그냥 날 봐, 짝퉁 말고. 어쩐 일이냐? 너랑 같은 일. 아이돌이 떴다. 내가 꽂았어, 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디 얼굴이라도 보겠어? 그럼 녹한 날 보자.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오늘 스케줄 풀. 간다. 우리 도대체 뭐 한 걸까? 기억이 안 나. 난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 어? 할머니! 나 봤어? 다 모여서 봤어? 엄마, 나 오늘 방송 나가. 본방 사수! 아야,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 심연지 하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 메이크업 다 지워지게. 아, 나도 울컥하고 싶다. 축하해, 공중파 데뷔. 앞으로도 더 기대할게. 기대는. 야, 이게 무슨 일이래? 엄청 많이 봤나 봐. 오빠. 오빠. 티파티. 갈까요? 아, 네. 네. 이게 뭐야? 볼 때리네. 티파티라고 한창 이슈몰이 중이에요.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듣보 아닌가? 사연도 있고 캐릭터도 괜찮던데요. 라리마 흉내만 내도 한 달은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던데. 그래, 이슈 탈 때 한번 불러보지 뭐. 아,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라리마 짝퉁이. 아, 저 티파티. 야, 우리 가발 있지? 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출연료는 변한 게 없냐? 그래도 여기저기 열심히 뛰었네. 그래서 우리 얼마 벌었는데요? 응? 그게. 아, 얼만데요? 데뷔 방송이었던 지사피플 18만 7,600원. 6시 고향은 지방 출장이라고 28만 8,600원. 개랑나랑. 이것도 지방 출장 25만 2천원. 이렇게 벌어서 저희 월급 주시겠어요? 돈 벌려면 행사를 뛰어야 하는데.
걘 왜 자꾸 라리마 따라해? 남의 노래로 활동하는 전무후무한 카피돌의 등장. 아, 진짜. 신경 쓸 거면 보질 마. 신경이 쓰이니까 보죠. 처음엔 다들 재밌다고 하더니. 어? 이제 말 편하게 하실 거예요? 이젠 카피돌이라고 하도 욕하니까 안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안 볼 자신이 없으면 그럼 악플들을 공부하든가. 악플을 보고 너희의 의지와 행동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버려버리고 너희의 의지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고쳐나가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쓰레기들은 모아서 신고하고. 오케이? 다 알겠는데요. 이거 하나는 진짜 존심 상해요. 지들 노래도 없는 것들이 왜 나와? 저도요. 제이치엔터 지학입니다. 아이돌이 떴다요? 아이돌이 떴다? 아이돌이 떴다. 아이돌이 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예요? 우리 아이돌이 떴다 나가는 거예요? 대박. 어떡해? 다음 주에 샥스도 나온대. 라인도 멈춰 말해. 대박. 근데 어쩌지? 마음만 나간다. 운동까지 하고 와. 자, 그리고 아이돌이 떴다가 싱글 앨범 작업 전 마지막 스케줄. 싱글 앨범 작업이요? 응. 퍼블리싱 회사의 일연곡들 쏟아질 거야. 아, 대박. 떨 거 없어. 처음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배운다 생각하고 뭐 시키면 빼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오늘 티파티 대표로 왔으니까 뭐든 열심히 할 겁니다. 레시피님. 아, 잠시만요. 마야, 여기서 너보다 후배 없으니까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있어. 잠깐만. 레시피님. 네. 안녕하십니까, 티파티 이모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파티 이모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파티 이모아입니다. 라리마다. 실물이 더 예뻐. 와, 진짜 예쁘다. 라리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너구나, 내 짝퉁. 뭐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다들 눈이 삐었는지. 어, 라리마 씨, 왔어요? 어, 피디님. 근데 얘도 나와요? 에? 왜 저희가 불러놓고? 에.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재밌게 풀면 되겠네. 얘네 짝퉁인데 나랑 투샷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나랑 똑같이 분장해서 나오면 어때요? 언니, 어? 이 옷 똑같은 거 있지? 어! 좋다. 역시 이 라리마 씨가 방송을 알아요. 괜찮지? 내 흉내라도 내야 며칠이라도 더 나오지 않겠어? 당연히 해야지. 야, 뭐해? 시간 없어. 야, 빨리 움직여. 어? 주 실장님이다. 주 실장님? 아니, 티파티라고 걸그룹 만들었다더니 오늘 출연하나 보네. 아니, 너가 들어가, 가자. 이러고 방송 나가면 또 욕 왕창 먹겠지.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지난번엔 진짜 감사했습니다. 혹시나 만나뵙게 되면 들으려고 패딩 맨날 갖고 다녔는데. 넌 할 줄 아는 게 라리마 흉내밖에 없냐? 네? 내 흉내를 내야 며칠이라도 더 나오지 않겠어? 넌 할 줄 아는 게 라리마 흉내밖에 없냐? 마지막 차례죠? 아이돌이 떴다에 처음으로 놀러온 신인입니다. 아, 저는 이분에게 동생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라리마 동생, 이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리마 동생, 나이 마하입니다. 오늘은 우리 언니 흉내 제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선배님?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을 것인가? 벌써 한 달째다. 지방에서 온 것 같은데? 열정 하나는 인정. 지구. 내일까지 갔다 오면 생각해볼게. 감사합니다.
헤딩 주고받고 말 섞고 춤추고 야 그러다 사생님들 대포할 땡기면 끝장인 거 몰라? 어때? 우리 노래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 노래 오메가3 데뷔곡 다른 곡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그 곡을 우리 같아서요 꺼내주고 싶어요 근데 왜 마아가 실검이 올랐지? 여기 이거 좀 봐 여기랑 엮인애가 누구라고 했지? JH 엔트랍니다 지아기가 만든 팬을 우습게 생각하는 권력 퇴출 퇴출?